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이제 블랙맘바에서 비스트워즈에서 마스터피스로 나온 넘버링 41번에 MP41번의 다이노봇을 이제 복제한 IT-02 인피니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. 블랙맘바 제품인데 블랙맘바 로고가 아무것도 없어요. 일단 박스 아트샷이랄 거는 없고 이렇게 다이노봇의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. 박스는 뭐 진짜 뭐 별거 없고요.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박스를 열면, 박스 안에 또 다른 박스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, 이렇게 바로 그냥 플라스틱 상자가 나옵니다. 꽤 큼직하네요. 박스를 열면, 이렇게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스탠드. 이렇게 스탠드 두 개가 나옵니다. 이거를 이렇게 결합해 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결합해 주시고, 이제 스탠드판. 이제 제품을 고정시킬 수 있는 스탠드판이고요. 이런 식으로 꺾어서 여기 홈에 넣어주시면 원하는 위치로 고정을 시키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스탠드판 양쪽에 홈에 이 양쪽 끝을 껴주시면 돼요. 이렇게 스탠드판. 이렇게 제품을 꺼내면 이렇게 본체 들어있고요. 이 다이노봇이 들고 다니던 골든 디스크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 골든 디스크는 합금은 아니고요. 이금 표현을 좀잘 해준 것 같습니다. 합금은 아니에요. 그리고 이렇게 스탠드에 같이 낄수 있는 이런 부속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손가락 같은데 골든 디스크를 들고 다닐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부속품인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세 개, 얼굴 파츠가 세개 들어가 있고요. 입은 이렇게 벌릴 수 있는 기믹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무표정의 다이노봇이랑 살짝 찡그린 채 웃고 있는 건지 찡그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렇게 살짝 이를 보이고 있는 다이노봇의 얼굴이 들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방패가 되는 부분이면서 이제 비클 모드시의 꼬리가 되는 부분이에요. 이제 기존 마스터피스의 제품에는 이 엉덩이 덮개 부분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, 이 블랙맘바 IT-02에서는 이렇게 엉덩이 덮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무기. 다이노봇이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들고 다니던 무기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펴주실 수 있고, 굽히실 수 있고. 일단 무기 도색은 잘 되어 있어요. 깔끔하게 반짝반짝 도색이 잘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눈에 껴주실 수 있는 레이저 광선. 개인적으로는 초록색 광선을 이제 극 중에서 쓰기 때문에 초록색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반 투명 클리어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본체를 꺼내주시면, 일단 딱 들었을 때 조금 묵직한 맛은 있고요. 일단 배 부분, 이제 좀 하체 부분에 조금 합금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자, IT-02 이제 다이노봇의 가동률은 일단 어깨는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고요. 이렇게 360도 돌아갑니다. 그리고 팔꿈치도 뒤에 빼주시면 라쳇으로 이렇게 접을 수 있고요. 이 삼두 쪽도 이렇게 돌아갑니다. 그리고 손목도 360도 돌아가고요. 위아래로는 요 정도. 요 정도로 움직이고요. 얼굴은 360도 돌아갑니다. 그리고 허리도 360도 돌릴 수 있고요. 이 대퇴부 고관절 쪽도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데, 이렇게 일자로 다리 찢기는 안 돼요.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. 그리고 무릎 부분도 360도 돌려줄 수 있고, 이렇게 라쳇관절 가동 범위는 요 정도로. 이제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릴 수 있고, 양옆으로는 요 정도. 앞뒤로는 요 정도 움직여 주실 수 있습니다.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혀 있는 칼을 이렇게 한번 펴 주시고요. 여기 손잡이 부분 빼 주시고, 손목 가동은 요 정도 되는데, 여기 가운데 구멍에다가 이제 이렇게 껴 주시면 됩니다. 구멍이 엄청 빡빡하기 때문에 넣어 주실 때 이제 파손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. 이제 끝에 손가락이 이렇게 가동이 돼요. 이 끝에만 조금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쥐어준다는 느낌으로
쥐어주시면 이제 작중에서 쓰던 이렇게 칼이 완성이 됩니다. 그리고 눈, 이 머리 뒤에는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데 건전지를 빼서 왔기 때문에 건전지가 없어서 지금은 라이트가 안 나와요. 그래서 빨간불이랑 초록불이 원래 나오고요. 이렇게 얼굴 앞에를 빼셔서 뭐 마스크 다른 걸로 뭐 교체해 주셔도 됩니다. 네, 그리고 이 방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엉덩이 덮개 부분을 빼주시고요. 이렇게 선 따라서 반으로 갈라주셔야 돼요. 이렇게 반으로 갈라주시고 살짝 벌려주신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살짝 보시면 요 부분이 이제 살짝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놨어요. 완전히는 안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부분 살짝 움직일 수 있게 해놨는데 이 꼬리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요 뾰족한 부분, 이 뾰족한 부분 말고 이 동그란 부분 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는 겁니다. 살짝 이 부분을 빼주시면서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. 돌려주시고 여기 조인트 부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꼬리 뒷부분의 뾰족한 부분 말고 이 동그란 부분으로 넘기실 수 있게 주의해 주시고 이제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조인트를 한 번 더 넣어 주셔야 되니까 이제 파손 조심해 주시고요. 억지로 힘으로 돌리시지 마시고 살짝 스무스하게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껴주시고 이 엉덩이 덮개 부분 요 조인트 부분 연결되게 넣어 주시면 이렇게 방패가 완성이 됩니다. 그리고 요 기믹 같은 경우에는 요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빼주실 수 있어요. 빼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돌아가요. 이렇게 돌아갑니다. 있으나 마나한 기믹이긴 합니다. 이렇게 돌아가고 다시 넣어주시고 방패를 껴주실 땐 이제 요 부분, 이 뒷부분의 조인트 부분이랑 이 무기 이제 꼈을 때 동일하게 여기로 넣어주시면 됩니다. 방패까지 이렇게 껴 놓아주시면 이제 극중에서와 똑같은 이제 다이노봇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방패를 손에 끼실 때 이 손바닥 안쪽에 있는 나사를 조금 돌려주시고 더 꽉 돌려주시고 껴주셔야 조금 더 수월하게 잘 껴져요. 아니면 이 방패 부분이 계속 빠지기 때문에 조금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로봇 모드는 이제 극중에서의 모습이랑 정말 비슷하게 잘 나왔고요. 일단 정품 이제 MP41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일단 정말 싼 맛에 구입하실 분들은 비스트월을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다이노봇의 제품으로 입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제품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정말 싼 값에 드리기에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요 허리띠 같은 제품을 여기 허리 뒤에 착용을 하시고 이 스탠드 보시면 여기 위에 조인트 부분이 있어요. 이 조인트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스탠딩 자세도 가능한데 지가 내려오네요. 지가 이렇게 여기 나사 조금 조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이 눈알 광선 이렇게 눈에 껴주시고 라이트 켜주시면 이제 광선이 나오는데 뭐 어두운 데서가 아니면 요 정도까지 밖에 이제 빛이 안 나기 때문에 거의 있으나 마나 하지만 있으면 좋은 루즈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런 골든 디스크를 그냥 이렇게 손에 쥐어 주셔도 되긴 되는데 뭐 접지력이 없어요.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동봉되어 있는 이 조그만 이 클리어 파츠 이렇게 껴주시고 여기 홈 파인 곳에 이렇게 껴주시면 골든 디스크를 들 수 있습니다. 이제 공룡 모드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껴주시면 이렇게 골든 디스크를 공룡이 들 수 있어요. 자, 이번에는 이제 IT-02 다이노봇, 블랙맘바 다이노봇의 변신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. 일단 이런 무기들이 다 꼬리로 다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떼주시고요. 이 칼 한번 접어주시고 이 손잡이 부분도 접어주시고 칼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꼬리 부분 닫으시기 전에 이 칼 넣으시면 되는데 이 조인트 부분이 그냥 동그라미가 아니라 살짝 일자 모양이에요. 그래서 그거 맞게 껴주셔야 들어갑니다. 이렇게 껴주시고 닫아주시는데 여기 아까
이렇게 펴주시고, 너무 힘으로 해주시면 부러지기 때문에 살살 보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꼬리 부분이 되고요. 이건 이제 나중에 엉덩이 덮개가 되는 부분입니다. 제일 처음에는 이제 팔을 바꿔주실 건데, 손가락 3개 부분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주먹 쥐어주시고요. 여기 삼두 열어주시고, 이렇게 안에 있는 이 팔꿈치 부분 살짝 이렇게 빼주시면 돌리실 수 있게 나와요. 이렇게 돌려주시면 손가락이 3개인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다음에 닫아줍니다. 이렇게 닫아주시고, 이제 여기가 발이 되는 부분이에요. 발가락. 그래서 이렇게 펴주시는데, 여기가 뾰족하기 때문에 변신하실 때 조금 긁히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일단 뭐 나중에도 펴주실 수 있으니까 일단 닫아주시고,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. 이렇게 넣어주셨으면 이렇게 허리 한번 돌려주시고요. 이 무릎에서 한번 돌려주실게요. 어차피 나중에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돌려주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합니다. 그 다음에 얼굴 부분 이렇게 180도 돌려주시고, 앞가슴 이 공룡 얼굴 모양을 떼주시면 이렇게 안에 있는 부품들이 나와요. 이렇게 안에 부품들 떼주시고, 이거는 이제 공룡 머리가 되는 부분 그래서 빼주시고 돌려주십니다. 그리고 팔은 이렇게 쭉 펴주시고, 여기 가운데 부분 한번 돌려주시고 펴주시고, 여기도 돌려주시고 펴주시고, 그 다음엔 다리 뒤로 일직선으로 쭉 펴주시고요. 이렇게 가슴 부분 내려주시고, 원래는 좀 이렇게 펴져 있는데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 가슴 부분 여기 조인트랑 맞을 수 있게,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돌출될 부분이 있는 부분부터 넣어주셔야 맞은편 거 닫을 때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. 뭐 동시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한번 좀 눌러주시면 꾹 들어가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. 눌러주시고, 손은 뭐 원하시는 대로.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해주실 건데, 이 다리 부분이 너무 힘으로 빼시게 되면 좀 파손 위험도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, 일단 걸려있는 조인트 부분이 여기 뒷부분이 요 부분이에요. 요 부분이 빠지면서 살짝 다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이런 식으로 살짝 빼주시고, 여기 보이시면 정강이 종아리 부분에서 한 번 더 빼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빼주시고 한 번 더 내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되실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 무릎 덮개 부분 내려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발꿈치 부분 열어주시고, 이런 식으로 다리가 이 몸통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. 반대쪽도 동일하게 조인트 부분 조심해서 빼주시고, 여기 종아리 부분 내려주시고, 무릎 덮개 내려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부분이랑 여기랑 맞을 수 있게 내려주시고, 뒤꿈치 열어주시고, 발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, 이런 깨구리 자세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. 하신 다음에 이 다리 안쪽에 요 부분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이거 열어주시고, 여기 뒤꿈치 부분 안으로 닫아주시고, 여기 이제 발등 부분 이렇게 내려 주실 거예요. 이렇게 내려 주시고, 그 다음에 이 다리 부분끼리 이 조인트 맞게 합체 시키시면 됩니다. 대충 이런 모양이 나오실 거예요. 이런 좀 깨구락질 모양이 나오실 거고, 이제 그 다음에 얼굴을 이쪽 안쪽으로 넣어 주실 겁니다. 안쪽으로 넣어 주시기 전에 이 다리, 아까 팔 부분이었죠? 여기 팔 부분 안에 보시면 조인트 힌지들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.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쭉 펴주시면 됩니다. 이쪽도 안에 힌지 쭉 펴주시고, 그리고 돌려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돌려주시고, 아까 가슴 얼굴 부분은 여기도 이중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서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돼요.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제 배 덮개 부분이 되는 부분입니다. 이렇게 해서 아까 다리 가랑이 사이로 머리 들어갈 수 있게 잘 올려주시면, 가랑이 사이로 머리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이렇게 배 덮개 부분 덮으실 수 있는데, 요 부분이랑 여기 요 부분 조인트 맞게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.
너무 세게 누르시면 파손되니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, 그럼 얼굴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얼굴 집어 넣으셨으면 요 발, 아까 그 깨구락지 발 돌려서 이렇게 배 부분에 닿게 돌려주시고요. 여기 이중인지 조심해 주시고, 펴실 건데 펴시기 전에 일단 다리 먼저 만들게요. 이 안쪽 부분에 요 조인트 부분이랑 이제 여기 구멍 있는 부분이랑 이렇게 만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을 해주시고 안으로 좀 힘 주시면서 넣으셔야 되는데 이때도 파손 조심하시고 그 전에 여기 덮개 부분 좀 내려주시고 요 부분이랑 요 부분 만나게끔 힘 주셔서 넣으실 거예요. 이 허벅지 부분을 좀 눌러주시면서 하면은 뒤로 안 밀리면서 딱 하고 들어갑니다. 아무튼 잘 들어갔습니다. 이쪽도 다리 부분 덮개 내려주시고 요 조인트랑 요 조인트랑 만날 수 있게 허벅지 살짝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딱 소리 나게 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껴주셨으면 이등 부분에 아까 전에 조립해놨던 요 꼬리 부분을 낄 거예요. 요 안쪽에 요 구멍이랑 이제 꼬리 부분에 요 구멍이랑 들어가야 되고요. 이등 부분에 보시면 요 위에 조인트 부분 구멍이랑 요 부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. 그래서 먼저 그 군형부터 넣어주시다 보면 이 윗부분은 알아서 딱 하고 들어가실 거예요. 그 다음에 엉덩이 덮개 부분 약간 뒤로 올려주시고 요 안쪽에 조인트 부분 그리고 여기 허벅지 안쪽 이 부분이 맞게 눌러주시면 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딱 껴주셨으면 이제 꼬리를 쭉 내리실 건데 이 뾰족한 부분 두 부분이 이 꼬리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서 넣어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꼬리 내려주셨으면 엉덩이 살짝 덮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다리. 다리가 이 상태로 변신을 하셨으면 이제 다리 요 부분이 뒤로 가게끔 이렇게 돌려주시고요. 이 주황색 부분, 두꺼운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돌려주시고 내려주시면 주황색 부분이 안 보이게 잘 됩니다. 반대쪽도 요 부분이, 보이는 부분이 뒤로 들어갈 수 있게 돌려주시고, 주황색은 안쪽으로 하고 내려주시고.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움직이지 마시고, 여기 밑에 부분 돌려주시고, 이제 발가락을 펴주시면 됩니다. 살짝 이 허벅지 부분을 뒤로 가게 하시고, 여기 종아리 부분은 좀 뒤로 역관절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발 펴주시면 되세요. 그 다음에는 여기 옆에 올려주시고 맞춰서 올려주시면 됩니다. 여기 옆에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역관절식으로 다리 해주시고요. 이제 팔좀 뻗어주시고 입 벌려주시고 안에 혓바닥도 있어요. 그래서 꼬리도 조금 정리해주시고 이렇게 다리 정리해주시고 꼬리 정리해주시고 머리랑 뭐팔 정리해주시면 이제 블랙맘바 IT02 다이노봇의 비스트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. 참 극중의 재온도를 정말 잘 표현을 해줬고요. 물론 이런 막 벌어지는 부위나 갈라지는 부분들이 많긴 많아요. 많긴 많은데 그래도 이 로봇이 공룡이 되게끔 하는데도 요 정도의 재현도를 표현해 준건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물론 마스터피스가 조용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잘 따라 할수 있었겠죠. 일단 그리고 머리 부분 뒤에 이렇게 열수 있어요. 이렇게 여시면 눈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좀더 초롱초롱한 눈이랑 이렇게 좀 흘겨보는 눈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손가락. 이 손가락에도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아까 동봉돼 있던 요 조그만 클리어 파츠 손가락에 껴주시고 골든 디스크 껴주시면 이런 식으로 골든 디스크를 들고 다니는 다이노봇이 완성이 됩니다. 일단은 뭐 자립이 뭐 나쁜 편은 아니에요. 이렇게 뭐 쳐도 뭐이 관절들만 역관절로 잘 해주시면 뭐 자립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리고 이제 동봉돼 있던 이 제일 큰 클리어 파츠는 이제 이
공룡 모드, 비스트 모드일 때 배면을 내려주시고요. 요런 모양으로 만드신 다음에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껴주신 다음에 이제 스탠드 위에 껴주시면 되세요. 스탠드에 이렇게 껴주시면 이제 스탠드 위에서 조금 더 역동적인 포징을 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이렇게 얼굴은 360도 돌아가고요. 목은 이렇게 젖혀지고요. 제가 다른 비스트워즈 제품들이 없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이랑 이제 비교는 제가 못해 드리고요. 일단 전체적으로 정말 괜찮게 잘 나왔어요. 물론 마스터피스 조형이 정말 잘 나온 것도 있겠지만 이제 가격이 아무래도 비싸니까 비스트워즈 제품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번쯤은 사볼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. 모든 구성품들이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. 이런 스탠드도 전혀 나쁘지 않아요. 되게 딱딱한 재질 좋은 스탠드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성에 구성품도 이제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스트워즈 제품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 가격에 정말 괜찮게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리뷰는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